자,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중소기업이 땡땡땡의 미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이거 무슨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야기인데, 자, 어떤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? 땡땡땡, 중소기업이 땡땡땡 분야의 미래다라고 하는데 감이 잘 안 옵니다. 땡땡땡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화장품, 또 아니면 K-뷰티.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품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뭐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또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그래서 중소기업이 K-뷰티의 미래다, 화장품의 미래다, 네. 뭐 캐치프레이즈 같긴 한데 올해 들어서 실적과 주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아 그래 뭐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쪽의 흐름이 이렇게 좀 확연히 좀 눈에 띄게 좀 특징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CJ 올리브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또 인대 브랜드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또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 중에서 80% 이상이 이제 또 중소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서는 100억 클럽에 첫 진입한 총 21개 브랜드 중에서 중소기업이 19개다 보니까 아, 참 꽤 중소기업이 화장품의 미래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도 화장품 섹터의 흐름을 보면 어제도 좋았거든요. 근데 오늘도 토니모리가 5% 상승하고 있고요. 뭐 VT, 또 뭐 실리콘투, 이치안불, 또 뭐 에이블, CNC 등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. 뭐 한 4, 5% 상승한 종목도 여러 대고 대신에 네, 어제 한 9% 상승했었지만 실적이 부진한 LG생활건강은 오늘 한 7% 하락하고 있는데 네. 여기 섹터 내에서도 빅2가 있죠.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인데 아모레퍼시픽 어제 한 14% 상승했었죠. 그리고 어제만 그 상승의 중심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한 470억을 매수했을 정도로 좋은 수급까지 이어졌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실적이 부진했고 아모레퍼시픽은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까지 흑자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굉장히 좀 비교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참 이게 K-뷰티 참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뭐 K-팝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기가 많아졌는데 좀 한 가지 예로 아마존 호주라고 있어요. 아마존 호주에 2년 전에 K-뷰티가 이제 전용관이 오픈한 이후에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인 거죠. 그러니까 2022년에 K-뷰티 브랜드들의 매출이 무려 한 해 동안에 한 300%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, K-뷰티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네. 또 올해부터는 좀 확인되고 있는 게 중소형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2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중이 한 20%에 머물렀지만 올해 1분기를 보면은 아, 중소기업 브랜드가 마켓시어가 한 65%까지 증가한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럭스 에디트라고 아시나요? 럭스 에디트? 글쎄요. 네, 뭔가, 네. 럭세리트가 뭐냐면은, 네. 그 CJ 올리브영 프리미엄 화장품관입니다. 네.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런칭되는 것 같은데, 그 정말 화장품 살 때 대부분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곳이 올리브영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에서조차 이제 뭐 인디 프리미엄 브랜드서부터 또 정통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소개가 된다면, 네, 이와 같은 소식들이 또 화장품 업계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, 화장품주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뽑아왔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. 구체적으로 하나씩 모멘텀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, 그렇다면은 뭐 종목이 중요하겠죠. 화장품 관련 종목 말씀해 주신 뭐 중소기업들 중에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? 네,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고 두 번째가 잉그 루드랩인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대표적인 ODM 업체 중에 한 개인데 마진율이 정말 가장 높은 업체인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12.9%였는데 그럼 다른 ODM 업체들은 어땠냐? 코스맥스 3.43%밖에 안 되고요.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7.98, 잉그 루드랩이
12.08%. 그래서 아, CNC 인터내셔널 마진율 굉장히 높구나라는 그렇네요. 게 중요한 것 같고, 또 이제 국내외 고객군이 이제 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2분기 매출 또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,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. 북미 매출이 190%, 또 중국 매출은 무려 234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, 또 하반기에는 국내랑 중국의 또 신공장이 본격 가동 기대감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 뭐 2분기 뭐 매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좀 뭐 좀 확인하긴 어렵지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.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죠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6.7%, 영업이익은 무려 508.7% 좀 크게 성장을 했는데,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주요 고객사의 대량 수주로 인해서 생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겠고, 또 이렇게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또 영업 뭐 레버리지 효과도 있었을 거고, 또 환율도 긍정적이었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분기에 기초 화장품도 좀 크게 성장했고, 색조 화장품도 크게 성장했는데,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과 그 의약품 외에 그 OTC 부분입니다. 이게 OTC 부분 같은 경우는 FDA 그런 또 승인이 필요한 제품인데,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, 이쪽에서 가장 크게 성장해서 또 앞으로 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한국의 올리브 영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의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, 뭐 얼타 뷰티라고 있는데, 네. 여기가 이제 얼타의 그 K뷰티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K뷰티가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여기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 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계속 흐름이나 수급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종목 뽑아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과 잉글우드랩 두 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,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장품에 우리나라에서 또 선전하고 있는, 또 마진도 굉장히 좋은, 영업이익률이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 키워드 중소기업이 화장품의 미래다라는 키워드 저희가 길건우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. 길 대표님은 화장품 관련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제가 딴 데서 CNC 인터내셔널을 또 열심히 얘기를 했었어가지고, 저는 이제 오늘은 한국콜마. 한국콜마. 네. 한국콜마. 야,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ODM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제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제 연우라고 하는 회사 아실 거예요. 포장 용기. 그 회사를 또 인수한 회사가 한국콜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도 많아지고, 네. 지금 그냥 일반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사실 브랜드 낼 수 있거든요. 그쵸? 자기 이름 달고 팔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옛날에는 OEM 업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 거야, 원재료 뭐 써줘 해서 넘겨서 만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, 한국콜마는 야, 우리 제품 뭐 이렇게 있는데 얘기해. 네 이름 달아서 해줄게. 이게 이제 ODM이라고 네.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한국콜마가 그 차단제 특허만 50개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걸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로 넘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차단제 시장에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, 신규 브랜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, 네.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, ODM 기업들은요,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도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바뀌어요. 근데 네. 요즘에 그 흐름들을 보시면 아, 이게 많이 넘어가고 있구나. 그럼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얘네들은 제조 공장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 네. ODM 업체에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구나. 뭐 이런 구조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사실은 종목 고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OEM, ODM이나 뭐 중소기업 쪽으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. CNC 인터내셔널, 잉글우드랩, 한국콜마, 화장품 관련 종목들 세 개를 짚어드렸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희 회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, 자, 어쨌든 뭐 중소기업이 최근에 우리 화장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인데, 그렇다면 또 대기업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아, 주가 상황도 너무 안 좋고, 그래도 또 최근에 약간씩 실적 개선세가 보이면서 주가가 약간씩 꿈틀거리고 있잖아요.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
네, 그 LG 생활과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LG 생활과 건강과 다르게 뭐 수급이나 네. 흐름이 좀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인데 LG 생활 건강의 좀 이렇게 컨콜이나 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북미 쪽으로 중국 두 기업이 중국의 비중이 좀 크다 보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 외 지역에서의 좀 강점을 보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두 기업도 이제 뭐 다른 뭐 일본이나 북미나 좀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좀 속도 차원에서 네. 아직까지는 특히 아모레퍼시픽보다 LG생활건강이 조금 좀 개선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또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.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 좀 중소기업으로나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의 여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좀 뭐 종목 교체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막 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네. 수급까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좀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화장품 관련 섹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중소기업 워낙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큰 기업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까지 진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